자, 지금부터는 우리 다 같이 하는 대화입니다. 오늘 이 세션의 이름을 사실 제가 지었는데요. 저도 어디 보고 카피한 게 아닙니다. 라운드 테이블이라고 하잖아요. 되게 라운드 테이블에 동그랗게 앉아서 서로 이야기하자. 그러면 교실에서 앞을 보고 앉는 것보다 훨씬 더 수평적인 관계에서 대화가 되죠. 근데 저는 라운드 테이블조차도 굉장히 그 속에 하이어라키컬한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침 우리 이 자리는 이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 자리이고 해서 제가 좀 이름을 붙였습니다. 스캐터드 테이블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 나오는 말이 아니고 그냥 혼자 지어본 이름인데요. 정말 곳곳에다 산재해 계시군요, 이 자리에. 예, 그래서 이야기도 순서가 없습니다. 우리 앉으시죠. 네. 예, 우리 이것도 형식이 없던 건데 갖다 주시면 메모할 것이고. 예, 예. 이렇게 산재해 있는 속에서 세 분의 플레이어들이 있고 또 우리 김태원 상무님이 퍼실리테이터로 함께 해주시고 또 저도 같이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으신 이야기를 통해서 주로 우리 방송의 이야기부터 시작했죠. 그래서 방송학의 연구의 영역, 그 다음에 교실로 들어가서 커리큘럼과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에 대한 영역, 세 번째는 산업과 또 우리 대학생들의 이야기, 또 지금 방송 현업의 바깥에서 바라보신 또 미디어와 방송에 대한 이야기, 이 이야기들을 다 놓고 좀 편하게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불편하신가요? 불편하세요? 괜찮아요? 편해요? 네. 그럼 뭐 좀 이야기 좀 해주시죠. 질문도 좋고요. 또 여러분들의 생각도 좋고요. 이런 변하는 모습에 대한 여러분들의 단상도 좋고 편하게 이야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이크가 크지 않은 장소지만 마이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누가 좀 이야기 하실래요? 얼굴이 빨개지셨어요. 네. 네. 예, 편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누군지. 아니요, 아무 정말 산만한 이야기일수록 좋습니다. 산만한 이야기. 오늘 아까 오후부터 쭉 있었죠? 네, 조금 예. 중간 때부터 들어왔는데요. 예, 그래도 우리 누구신가요? 이야기 좀 해주시고.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영학부에 재학 중인 유지예라고 합니다. 예. 사실 제가 숙명여대에 재학 중인데 네. 이번에 고려대학교로 학점교류를 다니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업 끝나고 이런 팜플렛을 봤는데 저번에 숙명여대에서 들었던 강의인 김태원 분께서 오신다 하셔서 또 봐볼까 하고 또 중간에 숙명여대 교수분께서도 이제 강의를 하셔서 여차여차 해서 팬클럽이시군요. 아, 아니 네. 아닙니다. 아닌 것도 아니에요. 네. 너무 그래서 오게 되었는데요. 저는 그런 요즘 트렌드나 미디어 쪽에 그런 이야기 잘 들었고요. 제가 요즘 그냥 고민하는 거 얘기 드려도 될까요? 제가 요즘 SNS의 폐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SNS를 하면서 정말 많은 정보와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는데 뭔가 너무 시간을 또 많이 뺏기게 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real world 그 이런 생활과 그 SNS 속 생활과 너무 이게 시간을 뺏기는 거 같을 때마다 약간 허탈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 건 아마 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끊을까 생각 중인데 그게 또 엄청 쉽지 않고 또 끊으면 또 거기에서 얻는 좋은 정보들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강연이 있다라는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또 그것만 보면 다행이죠. 그게 아니니까 이런 게 되게 고민이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 보내는 시간도 갑자기 너무 자기도 모르게 되게 오랫동안 보게 되잖아요.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지? 자, 누가 좀 얘기해 주시죠. 우리 상무님. 뭐 네. 네. 저도 예전에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한 적이 있지만 최근에는 거의 안 하거든요. 근데 그 많은 학생들이 SNS를 끊지 못하는 것이 SNS에 어떤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본인이 연결되지 못하는 것을 불안해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뭐 해외 나갔을 때 로밍이 안 돼 있거나 데이터 접속이 안 되면 막 불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연결되었을 때 안정감을 느끼는 건 너무나 인간적인 특성이란 말이에요. 관계, 사람은 관계니까. 근데 이제 디지털에서 연결이 너무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연결이 끊어지면 내 존재 자체의 증명이 되게 어려운 거예요.
저는 되게 역설적으로 그럴수록 사람을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걸 더 많이 하는 게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이제 첫 번째라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제 주변에도 이제 SNS 하다가 좀 끊는 친구들이 있는데, 어떤 친구들이 그런 SNS 시간 좀 적게 들이느냐,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게 있는 사람은 잘 안 돼요. 혹은 하고 싶은 게 명확히 있는 사람은 또 열심히 할 때도 있어요. 그게 되게 역설적이긴 하지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 친구가 오늘 뭐 해? 좀 물어보면 우리가 그냥 편하게 그냥 있지라고 하죠. 그냥 있으면 SNS를 해요. 근데 뭔가가 명확하면 좀 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진짜 뭘 진짜 하고 싶은지를 좀 고민하고 그걸 찾는 데 시간을 드리는 것이 또 유용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오고 간 이야기와 관련해서 잠깐 더 붙이자면 선생님 말씀해 주시죠. 네, 네. 우리 저 제주대학의 주제가 오늘 네. 우리가 이렇게 모인 이유는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방송학의 정체성, 그래서 학문의 위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육 체제가 제대로 된 건가라는 그 위기라는 측면에서로 돌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그런 면에서 제가 좀 심하고 좀 도발적으로 간결 명료하게 제 페이스북에 쓰는 스타일로 얘기를 하자면은 우린 죽은 자식 부라잡고 있는 거예요. 다 죽었어요. 방송 없어요. 이제 방송이란 현상은 없어요. 갔어요. 여기 이게 현실이에요. 저분이 저분이 현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도준호 교수님이 인터뷰한 그 기자분들, PD분들 다 진짜 그 막 그 죽어 있는 무덤에서 헤어나려고 방향성 없어갖고 막 괴로워하는 사람들이죠. 사실 저는 그래서 탈출했습니다 옛날에. 미리 그러니까 뭐랄까 주새끼인가 그 뭐지 빠지는 그 침몰하는 배 같은 느낌이 있어갖고 그래서 탈출했어요. 탈출해서 네. 근데 처음에 이제 배를 잘못 타갖고 좀 고생을 해서 이제 돌아. 이제 뭐 첫 번째 탈출한 데가 좀 오히려 좀 그 잘못 탈출해서 막 그래서 태평양 건너갔다 막 고생했지만 우리가 그걸 인정하자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방송 죽었으니까 용어는 가져갈 수 있겠지만 용어가 있어야지만 이미 죽었으니까 죽은 거 인정하고 넘어가자는 거죠. 그거를 학계에서 해줘야 업계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이거 뭐 다른 뭐 신문사 방송사 암만 인터뷰해봤자 대상을 못 따라가요. 거기는 왜냐? 조직 구조가 그래요. 조직 구조가 그 레거시라고 뭐 그 구조를 바꾸려면은 그 회사가 그냥 망하거나 아니면은 위에 있는 경영진 싹 바꾸거나 이렇게 되는데 중앙일보는 어떻게 하냐? 이성구 대표가 왔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거 갖고도 말 많죠. 아 이거 뭐 저거 다 실패다. 경향신문에서 그 온라인 채널 바꾼다고 하니까 전부 다 아 그거 돼? 다 이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부터 인정하자는 거죠. 우리 죽었으니까 완전히 세상의 틀이 바뀌었잖아요. 세상의 틀이 완전히 바뀌었으면은 우리도 틀을 기존 걸 갖다가 개선하려는 게 아니고 틀 자체를 어떻게 바꿔보는 것부터 완전히 제로에서 시작을 해보자는 예, 거죠. 우리가. 예, 예. 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드린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네. 것 같아요. 네. 글쎄요. 모두 선생님들 가지고 계신 생각에 따라 판단 다를 수 있고 다른 정답이 가능하겠지만 우리가 방송이라고 묶어놓고 봤을 때 뭐 방송법의 방송이 아닌 그야말로 현상 속에서 소비자가 혹은 시청자가 보고 있는 콘텐츠의 소비로 크게 확대를 하자면 뭐 방송법과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적인 방송의 개념은 이미 좀 선생님 말씀대로 침몰한 타이타닉 호일 수 있습니다. 좋은 코멘트시고요. 근데 아까 한 얘기도 그것도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예, 좀 이따 또 계속 이야기하십시다. 네. 또 누가 좀 편하게 이야기해 주시죠. 아까 그 얘기 나오다 보니까 아까 선생님 말씀 잘 들으면서 아까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은 우리한테는 전부 24시간이 있습니다. 몇 시간 하루에 자나요? 7시간 자면은 밥 먹는 시간 빼고 뭐 한 12시간, 14시간 남는다고 치고요. 그러면 우리 혼자 몰입해서 책 보는 시간도 있고 데이트하는 시간도 있고 친구와 저녁에 소주 마시는 시간도 있지만 어차피 우리는 사람을 직접 만나는 거 이외에 어떤 광의의 미디어들과
접촉을 할 겁니다. 저희 집의 경우에 한 3년 전에 아주 가벼운 결단을 내렸습니다. TV를 다들 안 봐요. 그래서 TV 없애자 하다가 정말 없앴어요. TV를 없애고 나니까 아까 나온 태양의 후예 못 봤거든요. 그런데 전부 저희 집에 아이들이 좀 많으니까 이 밑에 저학년 아이들은 스마트폰이 없고 대학생 아이들은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대학생 둘, 중학생 둘인데 대학생 아이들하고 아이 엄마랑 저는 저녁에 집에 있으면 각자 또 다 뭐 보고 있어요. 유튜브에서 또 기타 등등 VOD 뭔가를 하여간 보고 있어요. 뭔가를 보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방송 소위 지상파를 중심으로 한 과거에는 케이블까지도 포함한 또 방송이 아니면 또 뭐 SNS가 됐건 또 다른 매체로 또 다른 테크놀로지로 갔다가 아마 그게 없으면 또 어디로 갈까? 그게 없으면 또 어디로 갈까? SNS 다 끊어버리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 아마 갈 데가 또 있을걸요? 한번 더 같이 고민해보죠. 자, 또 뭐 질문 있습니까? 혹시 앞에 플레이어들에게 물어보는 예, 그 다음 심재웅 플레이어가 등장하셨습니다. 네. 숙대 미디어학부 심재웅이고요. 이게 스케터 테이블이라서 그런지 아주 자유로운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안도현 선생님 굉장히 센 말씀도 해주시고 이렇게 우리 다 죽었다 이렇게 막 끔찍한 말씀도 해주시고 그런데 제가 처음 그 신방과 들어와갖고 선생님들께서 커뮤니케이션 효과론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는 게 그게 몇 년도 이야기죠? 88년도 아 옛날 이야기죠 30년 전 네. 네. 그때 기억나는 게 우리 커뮤니케이션은 학문의 십자로다. 그 이후로 한참 못 들었는데 오늘 2017년 9월 15일날 우리 배지원 선생님 다시 또 우리는 학문의 십자로 서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앞으로 또 한 30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런 고민을 하게 됐고요. 제가 일련의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정말 그 우리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 그런 선생님으로서 어떤 부분을 정말 지도를 하고 내가 준비를 해야 될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는데 그런 좀 배경이 좀 있는데 잠깐 규정님 말씀드리면 학생들하고 여름에 이렇게 구글을 몇 차례 방문했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제일 관심 있는 거는 어떻게 이런 구글 같은 그런 기업에 취업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꼭 하더라고 갈 때마다. 그런데 그쪽에서 한결같이는 대답은 잘 모르겠는데 내 경험에 의하면 그러면서 쭉 설명하는 부분들이 어떤 걸 전공을 했냐 이런 건 아닌 것 같더라고. 제가 그 몇 차례 만났지만 어떤 사람은 음악을 전공하고서 구글에서 광고라든지 PR 담당 부서에 있었던 사람도 있고 데이터 분석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수학을 전공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수학과 함께 뭐 미디어도 좀 들었었고 심리학도 좀 들었고 철학도 좀 들었다. 근데 자기가 뽑힌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뭔가 이렇게 생각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자유로웠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냐. 어떤 구글의 철학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런 대답을 했더니 학생들은 더 혼란스러워 하더라고요. 자기들은 미디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기껏해봐 이렇게 복수전공 하나씩 더 하고 있는데 어떻게 두 개 세 개 더 해야 되나 이런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이렇게 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있었고요. 또 어제 같은 경우에 그 방송 그 통신 사막회에 갔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신문방송 또는 미디어를 전공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더 이렇게 스테레오타입 고정관념 이런 게 더 커져가지고서 미디어에 대해서 더 이렇게 뭔가 좀 뭐랄까 좀 생각이 더 고착화된다? 생각이 더 오픈되는 게 아니라 우리 전공하면 할수록 생각이 더 고착화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사람들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임상무님이 아까 끝에 세 가지를 얘기해 주잖아요. 그 부분이 그 안트로프러너십하고 크리에이티비티 그 다음에 데이터의 센서빌리티 디지털 앤 테크 리터러시 이게 저랑 이제 생각이 좀 비슷한 부분인 것 같은데 문제는 이런 부분을 과연 이 미디어학의 고유한 어떤 영역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이에요. 저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그 미디어 분야에서 담아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말이 너무 길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저희 중문과, 숙대 중문과 같은 경우도 올 여름에 뭘 하냐 하면은 중국에 가가지고서 중국의 미디어 산업 현장 방문을 한다는 것. 이유는 학생들로 하여금 더 취업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이유는 뭐냐면 꼭 미디어가 아니더라도 어떤 크리에이티비티라든지 뭔가 이런 거를 강조를 하면서 콘텐츠 얘기를 하면서 자꾸 영역을 이렇게 펼쳐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갈 길이 이건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예. 과연 좀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지 예, 예. 아주 뭐 길지 않으셨습니다. 명쾌한 문제제기시고요. 우리 김태훈 네. 상무님 먼저 얘기 좀 해주시고 우리 다른 플레이어들도 좀 이어서 해주실 이야기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해주시죠. 어떤 회사 입사하거나 혹은 그 산업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식이 정의되면 이게 정해지면 또는 그 산업은 망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공식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가 더 새로운 공식을 계속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되게 자기부정을 열심히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자기부정을 되게 열심히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공식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저는 뭐 학계에 있지는 않지만 이 방송 혹은 이걸 또 경계를 좀 더 넓혀서 보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가 고민하는 전부가 사람들이 어떻게 시간을 쓰게 할 것인가에 대한 시간의 소비의 방식을 고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아시는 어느 출판사 대표님이 그 파주 출판단지 출판사인데요. 본인의 가장 큰 경쟁자를 유튜브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책을 읽어야 될 시간에 유튜브를 봐버리니까 책 읽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시간을 쓰지 않으면 산업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방송을 볼 수밖에 없어요. 저녁 되면 가족이 다 모여서 방송을 볼 수밖에 없으니까 방송을 위한 시간이 구조적으로 확보가 됐다면 이제는 구조적으로 확보가 되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닐까. 그게 더 근본적인 고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뭐 데이터에 대한 감수성이나 혹은 기술에 대한 리터러시를 기르는 것은 사실은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도 사회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기술에 대한 백그라운드가 많지 않았었거든요. 사회 나와서 많이 공부를 했었는데 실제로 우리 학생들이 페이스북 이런 거 열심히 하지만 페이스북 계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계정 안에서 어떤 내 사이트를 방문한 사람들의 특성이 어떤지에 대한 데이터를 볼 수 있는 애널리틱스라는 걸 제공을 하거든요. 근데 학생들은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는 보지만 여기 안에 있는 컨텐츠를 사람들이 어떻게 소비하는지에 대한 애널리틱스를 보지 않습니다. 그걸 보게 하면 되는, 그게 교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술이라고 생각하면 또다시 이 학문의 영역이 생기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우리 학생들이 지금 들고 있는 그 자체가 사실은 교재가 될 수 있는데 학생들이 자신의 SNS를 시간을 보내는 대상이 아니라 데이터를 찾을 수 있는 어떤 마이닝의 관점을 어떻게 보게 할 것인가 그 관점을 교육하면 충분히 가능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배진아 교수님. 그분의 말씀이랑 연결해서 얘기를 해보면은 그러니까 SNS에서 너무 시간을 보내는 것 같다라는 느낌인데 사실은 우리가 SNS가 없을 때도 옛날에도 많은 시간을 쓸데없는 일에 허비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모든 시간을 너무나 막 아주 타이트하게 이 일 저 일에 딱딱 써서 체계적으로 살아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일부 있겠지만 그건 너무 인생이 삭막하지 않은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중독이 아니라면은 자신의 삶에서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원하는 정보를 찾고 또 시간을 때우고 즐겁게 즐기고 이런 다양한 용도로 내가 주체적으로 내가 거기에 종속되지 않고 지금 김태현 상무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주체가 돼서 이용할 수 있다면 그걸 굳이 끊어야 하는 것일까? 미디어가 우리의 삶에서 끊어야 할 대상이 될 정도로 쓸데없고 불필요하며 해로운 것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TV도 교수님 댁에서는 TV를 없앴는데 저희도 요즘은 TV를 잘 안 보긴 해요. 저희 집도 TV 대신에 뭐 이렇게 이거 TV는 저희 남편 정도가 TV에서 무슨 이상한 낮은 자연인이다 이런 다큐멘터리를 보는 그런 용도로 주로 활용이 되고 있고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다들 이렇게 휴대폰으로 콘텐츠를 접하고 있긴 한데 미디어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인식이 좀 이제는 바뀌어야 되지 않나 정말 스마트한 예. 미디어가 돼가고 있다는 예.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은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또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방송이 죽었다라고 할 때 그 방송은 정말 고전적인 의미의 방송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방송이 정말 맞는 말씀이시고요. 우리가 그 방송을 계속 붙잡고 있다가는 정말 다 같이 추락할 수도 있고 심지어 이제 대학에서 방송학과, 신문방송학과는 이제 아까 좀 분석에서 나왔지만 그런 이름도 버리고 있고 학과 자체가 우리가 아무리 이름을 바꿔도 폐교과가 될 수도 있어요. 아직은 학생들이 우리 그 분야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폐과 대상은 아니지만 어느 날 폐과 대상이 될지 취업이 어렵고
뭐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해봤자 기업에서 원하지 않고 이런 인식이 계속 확산되다 보면은 정말 그런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기 의식을 가져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반박하고 싶은 거는, 그러면 우리가 할 게 뭔가, 우리가 연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업계에서는 우리의 자문이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왜 업계를 꼭 자문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왜 업계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알려줘야 할까요? 그게 우리 커뮤니케이션 학자들이 해야 할 일일까요? 이런 의문을 한번 제기를 해봅니다. 저희는 그거보다는 새로운 매체가 우리 사회에 들어왔을 때,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현상이 생겼을 때 우리 사회 전체의 틀이 어떻게 변화할지, 그런 변화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가 필요하고 산업에게는 무엇을 요구해야 되고 수용자들에게는 무엇을 알려줘야 하는지, 그런 큰 커뮤니케이션의 흐름들을 연구하는 게 우리 방송학자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강영철 교수님. 그 여기 지금 숙대가 많아요. 저도 숙대 미디어학부 또 있을지 몰라요. 많으시네요. 숙대 미디어학부 교수 강영철입니다. 제가 그 대학을 갈 때 원래 제가 정외과를 가려고 그랬어요. 우리 학생 주임 선생님이 길에서 만났는데 너 어디 가냐, 원서스 들고 갔더니 뭐 어디 정외과 쓰려고 그럽니다 했더니 잠깐 와봐 그러더니, 학생 주임이니까 왜 애를, 그때만 해도 이제 애를 때리는 장소가 있어요. 그걸로 데려가더니 이제 정외과 가지 마라. 왜요? 그랬더니 방금 내 친구가 하나 왔다 갔는데 그게 정외과 나온 애인데 지금 책 팔러 왔다 갔다, 전집 팔러 갔다고. 전집 그때만 해도 지금 이제 정수기 파는데 그때는 이제 전집을 파는 게 팔았죠. 이제 그 저 왜 남한테 기대서 이렇게 돈을 얻어다 창작가 비평 이런 거 뭐 그런 거 이제 전집을 팔던. 네. 그래서 뭐 또 내가 또 눈이 귀가 또 솔깃해서 그래서 이제 신방과를, 왜 신방과를 가냐 하면은 우리 누나가 같이 대학생이었는데 당시만 해도 이제 촌스럽게 그 대학생들이 배지를 달고 다녔고 그 학과도 심지어 달렸어요. 연세대학교 옆을 지나가는데 신방 이런 배지가 있길래 우리 누나 보고 저게 뭐냐 했더니 신문 방송학인데 애들이 스마트하다는 그 한마디를 기억을 해놓고, 그 선생님이 아까 정외과 안 되는데 무슨 딴 과 생각한 게 있냐 그래서 신방과 그거 좋아. 근데 실제로 우리 신방과가 좋았어요. 왜냐면 우리 졸업할 때는 기본이 광고회사.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신문이나 방송사 메이저 신문사에 가거나 아니면 광고회사는 무조건 가는 거예요. 왜냐면 신문 방송이 막 확장할 때니까. 그 다음 단계가 뭐 막말로 막 그냥말로 진짜 갈 데가 없다 그러면은 이제 대기업, 이게 이제 신방과에 잘 나가던 시절인데, 그 당시에 이제 잘 나가지 못하던 그런 과가 이제 아까 말 정외과, 사회학과, 사회학. 근데 지금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그 현실이 신문방송학이라는 것이 아주 아까 배지런 선생님이 얘기했던 어떤 공적인 생각들 때문에 그래요. 공적인 생각, 우리가 사회적으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다른 사람과 나눈다, 뭐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어떻게 나눌 것인가, 누가 왜 이것을 막느냐,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왔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런 생산 현장하고 안 맞으니까 지금 옛날에는 다행히 안 맞아도 뭐 그 이름 때문에 이렇게 확장하던 시절에 잘 나가서 했는데 이제는 안 맞아서, 우리가 예전에 제가 40년 전에 30년 전에 했던 사회학과 그 정외과의 느낌을 갖고 있지만 또 좀 버티다 보면 우리 저런 분이 나타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사회학과에서 꼭 같은 분이 나타나서 현실을 이제 만들어 가듯이 우리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너무 우리의 본질인 커뮤니케이션 남과 공유하는 커뮤니케이션에 뭐 어떻게 보면 그 위가 레토릭인데 그 부분에서의 그거를 놓치서는 안 되겠다. 그게 이제 저널리즘이기도 하고 뭐 전략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데 그건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는 것을 하고, 이제 다시 질문이에요. 우리 이제 김상무님한테. 지금 1번이 미래의 방송과 미디어 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아까 우리 안 교수님이 데드바디다, 이건 이미 죽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오늘 4시간 정도 하고 있는데 많은 생각들이 구글, 페이스북 속에서의 사는 우리의 삶을 얘기하고 있어. 우리가 지금 사는 우리의 하나의 세컨드 라이프 또는 세컨드 스페이스가 만들어졌는데 그게 지금 구글인 거예요. 국내적으로는 네이버예요. 네이버의 검색, 네이버 쇼핑 뭐 이러고 있지만 동영상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구글에서 다 하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 미디어의 미래는 구글 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러면 우리는
구글 엠파이어 살게 될 것인가 영원히. 그럼 다른 엠파이어를 우리가 만드는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이 과연 있는가. 가능성 또는 뭐 그런 것들을 구글에서 생각하고 있겠죠. 한번 그 말씀도 듣고 싶어요. 네. 또 말씀 좀 해주셔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그 거대한 질문에 다 답변을 드릴 수 있을 만큼 많이 알고 있지는 않고요. 일단 저는 그 구글의 직원을 떠나서 한 개인으로서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사실은 이용의 대상이라고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이다 보니까 이게 도구가 아니라 그 자체가 이제 오히려 구글과 사람을 오히려 지배하는 것 같은 그런 그 불안을 갖게 되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저는 어떤 학생이 페이스북에서 오랜 시간을 쓴다는 것이 그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서 그 어떤 것보다 더 많은 부가가치를 본인이 느낄 수 있으면 그거는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살게 되어야 하는 것이 네. 정당하고 또 그렇게 될 것인가. 네. 뭐 정당하건 두 번째 문제고 과연 그렇게 네. 계속 될 것인가. 네. 또 다른 스페이스가 또 만들어질 가능성은 확실히 네. 있는 건가 이런 네. 것을 질문하고 싶어요.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다른 스페이스가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결국은 이제 그 산업이 얼마나 변화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는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아마존과 월마트를 계속 비교를 했어요. 아마존은 디지털에서 리테일러를 하고 있고 월마트는 오프라인에서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둘의 경계가 되게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월마트는 디지털로 가고 있고 그리고 아마존은 그 다시 오프라인으로 오고 있거든요. 결국 방송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 디지털도 최대한 방송적으로 가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TV 스크린을 점령하고 싶은 욕망이 있겠죠. 어떤 미디어 업자라 할지라도. 그리고 그 TV도 디지털 오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을 텐데 일단 그 속도가 누가 빠른지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어느 분께서 FJ 하시면서 조직에 반발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게 있었어요. 저는 그게 되게 큰 거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방송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방송 콘텐츠를 네이버나 이렇게 디지털에서 볼 수가 있는데 거기서 만들어질 수 있는 매출이라는 것이 사업의 임팩트가 전체 한 1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90은 사실 아직도 우리가 메인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 구조를 바꾸는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델들이 미국에서 잘 만들어지고 있고, 사실 저는 넷플릭스가 방송인가 TV인가 디지털인가 사실 되게 헷갈릴 때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모델이 아직 잘 채용되지 않은 것이 좀 걱정이고요. 그러면 페이스북이나 구글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은 방송에서 좋은 콘텐츠가 만들어졌을 때 그것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TV 스크린이 아니라 할지라도 더 빨리 확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어쩌면 디지털 미디어들의 역할이 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안 교수님. 변하는 게 지금 무엇인가, 지금 뭐가 계속 변하냐를 얘기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 그러니까 아까 심지영 교수님이 10년 전에도 십자로, 지금도 십자로, 아마 10년 후에 또 우리 십자로에 서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 학문 특성상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우리 숙명이에요. 예, 우리 숙명이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는, 예, 아, 숙명계대. 아, 죄송합니다. 숙명계대. 아, 운명으로 바꾸겠습니다. 예, 네. 예, 우리의 운명입니다. 예, 계속, 이렇게 그 비슷한 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옛날에 그 취재 있을 때 그 정보통신 쪽에 있는 분들이 그러는데 자기 미치 같대요. 다른 자기 선배는 그냥 하나를 먹고 살았는데 자기는 매번 계속 새로 배워야 된다는 얘기죠. 컴퓨터 공학 쪽이요.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계속 바뀔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게 전공이니까 뽑으면은 그냥 경제학이나 뭐 철학 이런 데 가고 그냥 남아 있으려면 해야 된다는 얘기죠. 하지만은 과연 변하지 않는 게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앞으로 계속 10년 후 10년에 변하지 않을 거 그게 무엇이 있을까 생각했을 때 제 생각에는 앞에 이제 여기 아까 도준호 교수님 그 발표하신 거에 답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해요. 보면은 이게 숫자에 강한 사람, 문제 해결 능력, 협업 능력 이런 거 얘기하거든요. 숫자에 강하다는 건 결국은 뭐냐면 데이터를 다룬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그 포커스 그룹 한 거 보면은 글을 좀 쓸 줄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은 변하지 않는 건 뭐냐면은 숫자로 된 데이터를 갖고 글을 한 페이지로 쌈박하게 쓸 수 있는 능력. 이거는 뭐 10년 전이건 지금이건 10년 후도 계속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거죠. 문제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어떤 변하는 거에 맞춰서 이거 계속 할 수 있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면 되지 않을까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우리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뭐 고민하셨던 도준호 교수님, 오은환 교수님 뭐 좀 말씀 좀 더해 주셔도 좋고요. 또 다른 분들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네. 우리 김진희 교수님 오랜만입니다. 공대에서 지금 학생들을 가르쳐요. 그리고 학생들이 좀 이렇게 똑똑하니까 가르쳐 주면 잘 따라오는 편인데 이제 학생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컴퓨터 공학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막 추천 시스템, 예, 그 요즘에 뭐 뜨고 있는 트렌드고 막 그 알고리즘 기술적으로 이제 거기에 몰입해 있는 그런 연구실들도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런 아이들한테 추천 서비스가 항상 좋지 않고 거기에 대한 어떤 위험한 점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치는 게 저는 또 저의 그런 어떤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이제 저는 문과니까 그런 점에 초점을 두고서 이제 커리큘럼을 구성하려고 하는데 아까 이제 계속 나왔지만 변하지 않는 가치에서 이제 협업 같은 것들을 조금 저는 화두에 올려놓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공대 생활을 하면서 아 그래 뭐 요즘에 뭐 융합이 트렌드다 뭐 같이 뭐 융합적으로 뭐 연구를 하고 뭐 수업도 같이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근데 그게 굉장히 생각보다 어려워요. 문과 이과 그 융합하는 거는 너무나 어렵고 문과 내에서 저희가 이제 과학과 사회 통합적 이해 이런 식으로 이제 통합 과목을 몇 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내에서 제가 철학 교수님, 뭐 문학 교수님, 이 교수님하고 협업하는 것도 너무너무 어렵고 저희가 여태까지 회의를 한 100번은 했을 거예요. 그 정말 이스테블리 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논문 같은 것도 쓸 때 아까 뭐 이론적으로 뭐가 부족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왔는데 논문을 쓸 때도 사실은 지금 데이터를 잘 데이터 마이닝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통찰을 많이 얻어서 논문을 쓰면 좋은데 저희는 데이터 마이닝을 할 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교수님하고 제가 또 막 협업을 시도는 해봤습니다. 시도를 해봤는데 또 어려움이 봉착하는 게 뭐냐면은 패러다임이 달라요. 연구를 하는 패러다임이 다르고 이제 저는 뭐 저희는 이제 물론 대학원생 계신 분들 있긴 하겠지만 거의 이제 뭐 개인으로 플레이하고 그쪽은 굉장히 팀 단위예요. 그러면은 협업을 할 때 그럼 나는 대학원생들하고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이제 이런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되는 거고 연구에서 굉장히 협업을 하면은 좋은 논문이 나올 수 있고 좀 데이터를 좀 더 이렇게 굉장히 잘 매니지해서 훌륭한 논문 이론적으로 연결시켜서 그렇게 쓰고 싶은데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어려움에 봉착을 하게 된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한테 가르치려면 뭔가 지식이 쌓여서 그 지식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는데 새로운 트렌드에 대해서 많은 이제 저희 선입견인지도 모르겠지만 뉴미디어나 아니면 디지털 미디어와 관련돼서 뭐 아무리 외국 논문이라고 뭐 외국 논문이건 국내 논문이건 이론적인 부재는 전 동일한 현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가르쳐 줄 때 특히 공대 학생들한테 가르쳐 줄 때 참 이렇게 막 쓸만한 교재라든지 정말 그 이론적인 통찰이 있는 그런 논문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복합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가르치는 데 있어서 어려움, 연구에 뭐 지식이 있어요. 가르치는데 지식을 빌드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 그래서 뭐 어떻게 협업을 해야 되는 어려움, 여태까지 정말 다르게 연구했던 사람들 간의 어떤 협업이 굉장히 힘들다는 그런 어려움, 뭐 그런 예 저의 약간 좌절, 예, 좌절이었습니다. 예, 우리 모두 가지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솔직한 말씀이시고요. 우리 그 문제에 대해서 또 우리 연구와 교육 이야기를 다 나눴으니까 오원환 교수님 말씀. 말씀이랑도 좀 연관이 된 것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아까 그 커리큘럼 분석을 할 때 좀 제외시켰던 게 캡스톤 디자인이라는 수업입니다. 그 캡스톤 디자인이라는 수업이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산학협력으로 이제 많이 운영이 되는데 기업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애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걸 이제 산학으로 같이 하자 이런 이제 의도로 진행이 되는데 저의 경우를 짧게 말씀드리면 군산시는 어린이 행복 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도시인데 어린이 행복을 위한 컨텐츠는 적은 상태였고 그 다음에 군산 문화협동조합이라는 지 로컬라인은 군산 대표 캐릭터를 다섯 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캐릭터를 통해서 군산시의 어떤 문화, 관광 이런 산업들을 이제 좀 이렇게 일으키려고 그런 그 필요성이 있는 차제에 이제 저희가 캡스톤 디자인이라는 수업을 하면서 사실은 어느 과목에나 어느 전공 뭐 이런 거에 얽매임 없이 이걸 위한
뭔가를 프로젝트 베이스로 뭔가를 같이 한번 배우고 해보자. 그래서 저희가 요번에 한 게 뭐냐면 플로팅 홀로그램이라고 이제 홀로그램 인형극을 만들었어요. 그 홀로그램 시연 장치를 만들고 저희과 학생들이랑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이제 계속 방송 얘기하는데 이제 실습적으로 보면 방송이라는 것 자체는 기획, 작가적인 능력,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그다음에 촬영할 수 있는, 또 편집할 수 있는, 이미지를 다룰 수 있는, 그다음에 그걸 팔 수 있는, 마케팅할 수 있는, 사실은 이게 종합적인 부분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송이라 그랬을 때 또 지상파를 통해서 뭔가가 나가지 않아도 된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홀로그램 인형극을 만들어서 이제 어린이들한테 이제 코엑스에서 한번 전시를 했는데 대단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사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그 커리큘럼은 뭐 트렌드라든지 어떤 시대적 미디어의 어떤 기술이나 이런 발전에 맞춰서 변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아주 어떻게 보면 전공 기초 같은 그런 것들은 여전히 튼튼해야 된다고 봐요. 그 뿌리 위에서 다양한 꽃들을 좀 피울 수 있겠다. 그런 수업들이 저는 캡스톤 디자인이라는 수업, 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PBL 중심으로 이제 창의 인문 세미나라는 수업을 이제 교양으로 이제 개설할 예정인데 사실 딱 그런 수업들이 그런 거거든요. 기초는 미디어학에서 배우는 전공 기초들, 그리고 그 위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필요하면 더 교육을 다른 데서 특강이라든지 전문가를 모셔서 받고 스토리텔링은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군사, 그러니까 전래동화를 몇 개를 이제 골라서 군산을 배경으로 이성당 빵집이란 경암동 철길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 스토리로 각색을 하고 그 다음에 군산의 캐릭터를 활용해서 크로마키로 촬영을 하고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방송과 스토리텔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고스란히 합니다. 미디어나 매체가 좀 달라졌을 뿐이지. 그러니까 어떤 트렌드나 흐름 이런 것들은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예. 예, 그런 생각을 예, 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또 뭐 김진희 선생님 말씀하신 것 같이 정말 변한다. 학생들 변하니까 우리 변합시다 하는 것도 어렵지만 아까 공동 연구 얘기하셨지만 교수님들 변하라는 거 정말 힘들어요. 예, 저희 미디어 학부도 우리 지금 학부장님 교수님들 다 가셨습니다만 저는 고려대학교 미디어 학부 있습니다. 우리 2008년에 미디어 학부로 이름 바꿨습니다. 신문방송학부에서. 금년에도 또 새로운 교과 어떻게 만들어 볼까 고민하고 있는데 고민하는 팀이 한 팀 있고 심지어 그 고민을 같이 하던 선생님들조차 갑자기 돌아서시니까 이런 또 뭐 이걸 또 어떻게 하죠? 저는 못해요. 네, 저는 못해요. 정말 힘든 게 이 교수님들이 바뀌는 진짜 힘듭니다. 자, 누가 아까 말씀해 주시기 도준웅 교수님? 네. 네. 저는 FCL을 하면서 느꼈던 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슬라이드에 그 현장에서 원하는 역량 그게 좀 집약적으로 제 생각이 담긴 거고 네. 현장에서 원하는 게 이런 거다라는 좀 감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신방과 나오면 일단 글을 좀 잘 썼으면 좋겠다. 앞으로는 데이터에 관해서 좀 관심을 가지면 좋겠고 뭐 협업 그리고 전체 어떤 미디어의 변화 추세에 대한 이해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예.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강의 준비하다 그 테드 동영상 본 것 중에 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인데 얘를 이걸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단히 그 성공한 예로 넷플릭스가 만든 하우스 오브 카즈가 있고 아마존도 하나 만들었대요. 아마존은 아마존도 둘 다 엄청난 데이터를 갖고 있는 그 회사들인데 아마존 프라임을 하면서 이미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볼 때 언제 정지하고 어디로 넘어갔고 뭐 굉장히 뭐 수백만 개의 데이터를 갖고서 이거를 분석해서 얻은 결과가 아마존은 공화당 국회의원 4명이 나오는 시트콤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나왔대요. 그래서 실제로 그걸 만들었대요. 그게 뭐 알파하우스인가라는 그 시트콤인데 결국은 큰 성공을 못 거뒀어요. 그러니까 뭐 그 웨이팅을 하면 하우스 오브 카즈는 9를 때릴 때 여기는 한 7 정도 때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평균을 약간 넘어섰다는 거죠. 근데 넷플릭스도 같은 방식으로 데이터를 분석해갖고 결론 내린 게 한 명의 공화당 국회의원을 나오는 드라마를 만들겠다라는
라고 했는데 그 결정의 마지막 순간에 아마존은 끝까지 데이터 분석에 그 의존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에서 얘기하면 데이터가 가르쳐주는 게 이겁니다 라고 끝까지 갔고 하우스 오브 카즈 같은 경우는 안에서 어떤 토론 과정에서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그 사람의 역할이 좀 더 중요했다. 사람이 결국 마지막에 판단을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가 분명히 중요해지고 데이터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커지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 이거를 종합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는 사람 몫이 여전히 중요하지 않을까. 적어도 저희가 사는 요 세상까지는. 그게 바로 사회학의 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방과 나온 사람들이 저는 이제 맞습니다. 그거를 계속해서 좀 잘해줄 수 있으면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봤어요. 예예. 뭐 덧붙여서 잠깐 생각나는 이야기는 다음소프트라는 저희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회사에 제가 잘 알아서 저에게 사람을 추천해달라. 몇 년간 제가 정확하게 5명을 다 기억합니다. 5명을 소개를 해줬습니다. 순차적으로 학부 졸업, 대학원 졸업 뭐 다 해서. 그런 일을 잘할 만한 아이들을 5명 추천을 해줬는데 한 석 달 기간에 수습 기간을 거쳐서 피어 이밸루에이션을 해서 아주 좋은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탈락시켜요. 네, 탈락시키는데 제가 알기로 4명이 탈락했고 한 명은 지금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택근무하면서 잘 다니고 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다음서부터 송기령 부사장하고 늘 이야기를 주고받은 게 어떤 아이가 필요해요? 저는 그 일의 성격이 뭔지는 알고 있었고 저희 회사에는 테크니션, 또 언어학 전문가, 기술자들 다 있습니다. 저희가 필요로 하는 것은 그 데이터를 보고 소위 데이터 리터러시가 필요하죠. 데이터를 보고 트렌드를 잘 읽고 정확하게 읽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창의력 있게 읽어줄 수 있는 아이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과 전공 불문하고 그런 능력이 있다고 보여주는 아이들을 그냥 좀 추천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그 중에는 저희 학과 출신도 있지만 경영학과 아이도 하나 있었고요. 심리학과 출신도 하나 있었고 결국 딱 한 명 살아남아 있는데 다른 아이들도 다 거기서 한 3개월, 4개월 기간을 거친 이후에 나름 그 회사에서 일은 하지 않았지만 또 다른 데다 가서 또 비슷한 일을 하면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거기 지금 말씀하신 데이터 리터러시가 특히 인문사회과학을 하는 사람들의 데이터 리터러시는 데이터 기본적 리터러시를 바탕으로 그것을 어떻게 판에 박힌 정답을 찾는 분석이 아닌 창의적이고 주관적이지만 영감을 줄 수 있는 해석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뭐 그 힘을 어떻게 갖출 것인가 라는 게 중요할 것 같은 생각. 뒤에 뭐 질문이 있었는데 얘기 좀 해주시죠. 누구신가요? 좀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아, 네. 저는 미디어학부 재학생이고. 네. 이름이 어떻게 되죠? 저 3학년 임영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미디어학부에 오게 된 게 저는 어릴 때부터 PD가 되고 싶어서 왔고 또 많은 친구들이 그런 비슷한 꿈을 가지고 오는데 이렇게 수업을 듣다가 그리고 또 학교 생활을 하고 또 현장의 얘기를 듣다 보면은 대부분 꿈을 많이 잃어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좀 현실의 벽을 부딪힌다고 해야 되나? 아까 사회학과도 뭐 세상을 바꾸지 못하는 걸 깨닫고 졸업하는 그런 과라고 하시기도 했는데 네, 그 미디어 업계가 워낙 또 어렵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런 선택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런 것들이 있지만 학교에서 저는 좀 더 어떻게 학생들에게 비전을 줄 수 있는 뭔가 방법은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교수님들도 많이 계신데 이 학생들이 이렇게 어떤 고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해결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떻게 도움을 주실 수 있고 비전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뭐 어느 교수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거를 중심으로 공부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요. 조금 전에 질문 고맙습니다. 뭐 거기 다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저는 그런 걸 느꼈어요. 여기 학생들도 계시니까. 제가 2017학년 1학기에 오랜만에 학부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일들 때문에 학부 강의를 못하다가 1학년 1학기 미디어 개론 강의를 했는데
거기 수강생 혹시 여기 있나요? 없죠. 예, 예. 1학년입니다. 저는 아마 오늘 오고 간 이야기들에서 이야기한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주위의 변화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PD, 기자, 광고를 생각하면서 미디어 학부 들어왔지만 우리가 대비해야 될 바를 나름 이야기하면서 아이들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면서 조금 더 열어놓고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좀 스페시픽한 이슈로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이런 테크놀로지의 변화와 환경의 변화를 위해서 데이터를 리딩할 수 있는 공부가 필요하고 또 읽고 쓰고 하는 능력이 필요한 사실 오늘 나온 이야기들 다죠. 예. 그 다음에 세상에 정답은 없다는 것을 확고하게 믿고 정답 좀 찾지 말자. 예. 스스로 생각하고 만들어 나가는 연습을 하자 라는 취지로 한 학기 동안 학생들하고 열심히 강의를 오랜만에 하다 보니 열심히 놀았는데 제 느낌에 학생들의 반응은 반반 갈라져요. 절반 정도는 굉장히 스폰지같이 빨아들이면서 다가오는 게 느껴지고요. 나머지 절반은 굉장히 속상해해요. 여태까지 우리가 공부한 방법이 아닙니다. 정답 말씀해 주세요. 정답. 뭐를 해야 되고 뭐는 하지 말아야 되고 뭐가 맞는 거고 뭐는 틀리는 건지. 아마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정답이 있는 공부에 우리가 많이 익숙하죠. 그렇지만 앞으로 미디어 산업의 변화는 뭐 지금 아까 구글 엠파이어 변할까 안 변할까요? 제 생각에는 20년 전에 구글이라는 얘기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구글의 세계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0년, 20년 후에는 또 어떤 세계가 벌어질지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미디어 산업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것을 따라 읽는 것은 기본이고 나아가서 어떻게 변하든지 생존할 수 있는 한 두 가지 툴은 가지고 있죠. 하나는 소위 데이터에 대한 리터러시고 또 하나는 아까 뭐 인문학적 소양, 기타 등등 다 연관된 얘기겠지만 자신의 스토리를 자신이 할 수 있는 힘이라고 저는 생각돼요. 그게 글쓰기, 한 페이지 글쓰기라고 아주 구체적인 제안을 해주셨으니까. 예. 지금 이제 뭐 우리 좀 전에 말한 저 우리 3학년 학생의 고민도 이해가 됩니다. 대단히 유감스러운 것은 PD, 기자, 공채를 안 하는데도 많이 안 뽑아주잖아요. 예. 안 뽑아주잖아요. 따라서 어떤 직을 언론 고시를 통해서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말입니다만 쟁취해서 what to be도 중요하지만 제 생각에는 what to do라는 goal을 명쾌하게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변해도 여러분들이 생존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저는 낙관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직업을 내가 obtain 할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3년 후에 돼야 되느냐 이걸 생각하면은 현실은 막 바뀌니까 굉장히 암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조금 더 열어놓고 조금 더 길게 보면서 유연하게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사회학과 졸업하실 때도 걱정 많으셨다 그러지만 예,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던 걱정이기도 합니다. 부모님들의 걱정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걱정이기도 한데 결국은 뭐를 준비하냐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배진아 교수님. 네. 사실 저희가 빛을 비춰줘야 돼요. 저쪽이야. 저쪽 방향이니까 저쪽으로 가. 이걸 열심히 이렇게 하면 절로 갈 수 있어. 이거를 우리가 학생들에게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열정을 가져. 열심히 가. 어딘지 모르겠어. 열심히 가다 보면 어디 가겠지? 이렇게밖에 말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답답한 거죠. 열심히 할 준비는 돼 있어요. 근데 저는 뭘 열심히 해야 할까요? 무조건 열심히 해.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지금 아픈 그런 질문이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더더군다나 지금 미디어 분야에서 굉장히 운이 좋게 정규직으로 큰 회사에 취업을 한다면은 거기서 이제 앞으로 미래를 닦아 나가겠지만 많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과정을 거쳐서 자기 직업을 찾아가야 되고 그 과정이 굉장히 험난합니다. 굉장히 박봉에 정말 가당치도 않은 엄청난 그 양의 일을 해야 되고 막 이런 미래가 펼쳐져 있어서 사실 교수님 저는 교수님 말씀도 물론 맞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지만 이런 학생들에게 우리가 길을 비춰줄 수 없는 현실이 너무나 좀 답답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민규 교수님.
예, 제가 연이어 말씀이 전 중앙대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 대학이 전체적으로 그 예술 쪽에 좀 그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연극영화과도 있고 제 경험에 보면은 우리가 인문학적 소양도 얘기하지만 예술적 소양 한마디로 얘기해서 좀 놀아라 하는 것도 비전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경험을 보면은 제 공예학과 학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 4년 동안 열심히 그 조소하고 뭐 저 공예만 하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갑자기 자기 카메라 기자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뭐 토익이나 봤냐 하니까 아 그거 좀 하면 되죠 해갖고 한 1년 만에 이 KBS 기자가 됐는데 기본적으로 그 워낙 4년 동안을 열심히 그 저 예술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각이 잡히더라고요. 4대 3.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피아노과 전공이었는데 이 친구가 부전공을 했는데 자기 그렇게 아나운서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야 아나운서 너 그게 그 쉬운 거냐? 그 몇천 대 일인데. 그런데 그 물론 케이블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 했지만 자기가 그 피아노를 하면서 아나운서에 대한 준비를 했는데 아 지금 MBC 주말 메인 스포츠 앵커가 됐어요. 어 그런 걸 보면 이 친구들이 그렇다고 해서 뭐 저 인문학적 소양이나 뭐 사회학적 소양이 전혀 없는데 지금 미디어 업계에서 굉장히 그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뭐 데이터 마인도 있고 뭐 인문학적 소양도 있지만 좀 학부 생활을 좀 즐기고 느끼고 뭐 음악도 좀 알고 미술도 알고 그러면은 어떤 분야가든지 굉장히 자기가 그 능력을 발휘하지 않을까 제가 생각이 드는 게 좀 이 종합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 신방과의 그 희망이 있는 게 뭐냐면 미국의 어느 대학에서 그 하도 이렇게 변하니까 컨버전스 저널리즘을 만들자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1학년서부터 이 융합 저널리즘 전공으로 쭉 하니까 이게 그 물에 물탄 듯 술에 술탄 듯 그야말로 노전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 3년 고민하다가 아 그러지 말고 자기 시퀀스를 갖고 있고 예를 들어서 신문, 방송, 뭐 보도사진 이거에서 한 2년 동안 그 3학년 2학기서부터 4학년 때까지 그 컨버전스를 하자. 이거 대박 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계신 우리 저 3학년 분들도 자기 좋아하는 분야가 있잖아요. 그 분야를 가지고 하면 꼭 미디어 분야에 안 가더라도 어느 분야든지 신방과라 그러면요. 어디 가서 텔레비 좀 고쳐달라고 그래요. 저 텔레비 좀 알 줄 알아요.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이게 홍보를 가든 아니면 직장에 가든 분명히 제가 볼 때는 홍보 일에 일하게 되고 네. 그 신방과 한 번이 영원히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비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스토리텔링 이야기. 예, 말씀 감사합니다. 짧게 강 교수님. 일단 지금 고민하는 그 문제의 많은 부분은 아까 얘기했듯이 학생의 책임이 아니고 이 사회의 구조의 문제이죠.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는 신방과를 갔다는 것 자체로 기본적으로 조금만 사실은 뭐 삼상에 놀다가 실컷 놀다가 그 당시 나도 고려대학교 출신인데 주로 우리가 한 게 이제 술 먹고 노는 거 그게 이제 하다가 마지막에 뭐 졸업할 때쯤 돼서 뭐 좀 애가 한 몇 개월 쫙 공부해서 잘하면 신문사 그리고 뭐 잘하면 신문사예요 당시에 좀 아니면 이제 방송사 그리고 광고회사 대기업 이렇게 주로 갔는데 그게 무슨 뭐 열심히 한 건 아니고 열심히 논 거밖에 없는데 그거는 본인들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회가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불행히도 지금 이 학생들은 경제가 안 좋으니까 많은 부분이 그 본인들한테 귀책이 있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대로 논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러나 아까 또 선생님이 우리가 방향을 제시 못 해준다고 하는데 저는 먼저 학생이 갈 곳은 자기가 정해야 될 것 같아. 우리가 지도라면 갈 곳을 정해줘야 우리가 지도를 알려주지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알려줄 수는 없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많이 하는 얘기는 자기만의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나만의 무기. 나만의 무기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에요. 아까 뭐 다른 그러니까 그 가장 핵심은 달라야 한다는 게 저는 핵심인 것 같아요. 과거에는 보편타당한 대학 교육을 받은 뭐 뭐라 그러지? 뭐 평범한 가정에 자라나 어머니와 아버지 자애로운 어머니와 어머니 밑에 자라서 제가 부기법사 이렇게 커서 이게 옛날에 보편타당한 대학 교육을 받은 학생이고 기업에서 원했다면
지금은 그런 사람 너무 많으니까 다른 사람을 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줄 때 내 주변 친구를 바라보고 내가 다른 게 뭔가를 보고 똑같이 따라가면 안 된다. 애들이 막 토익 막 달려갈 때 나 토익 달려가면 안 된다. 이제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자기의 그 취미하고 연관되면 가장 좋겠다. 나는 우리 학생들한테는 계속 제가 이제 격투기를 하라 그러고 그 권투를 하라 그러고 막 이래 합기도 하라 그러고 1학년 때부터 가르쳤다고 그걸 안 해 애들이. 왜냐하면 기업에서 물어봤을 때 너 뭐 하냐 하면 밑에다가 격투기 써놓으면 그냥 그 들어가는 거거든. 실제로 제가 네. 동아일보에 들어간 어떤 학생이 있는데 걔가 어릴 때 전국체전에 중학교 때 나간 적이 있어. 합기도로. 걔는 그거를 숙대 들어올 때 그걸 팔아먹었고 숙대에 있는 언론사반 들어올 때 팔아먹었고 동아일보 들어갈 때 팔아먹어서 그거 하나로 팔아먹은 거야. 중학교 때 전국대회에 입상한 것도 아니고 나간 거 가지고. 그게 이제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조금 남과 다른 것을 하는데 이왕이면 좀 다른 것을 내가 잘 알고 즐기고 재밌어 하는 걸 좀 이렇게 예. 좀 하는 게 중요하겠다. 재밌는 좋은 말씀이십니다. 미디어 격투기 과정을 좀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네, 네, 짧게. 어떤 친구들, 어떤 학생들 뽑을래? 그때 아주 인상이 깊었던 게 분야는 좀 달랐는데 가장 두드러진 게 덕후. 신세계 홍보실에서 근무하는 친구도 그렇고 미터 드라마 PD 기획하는 친구도 그렇고 뭐가 달라야 되는데 덕후적 기질이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이 땡긴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까 취미든 뭐든 자기 하고 싶은 거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예. 권상희 교수님.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사실 이제 저도 그 학생을 가르치는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권상희입니다. 그 많이 고민하는 주제이고 학문의 그 혼동 또 오늘 이야기하는 방송의 어떤 그 정의라든가 우리가 어떻게 가르칠까 이런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부분인데 제가 이제 수업을 시작할 때 항상 그 이런 마인드를 하는데 간단하게 그걸 소개를 하는 거로 제가 그나마 그 클로징을 저 입장을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학문이 이제 십자로 이야기를 했는데 학생들한테 끊임없이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우리 방송이나 뉴스나 이러한 것에 한정을 하지 말고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는 디시플린 마인드를 가지라는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가 이제 신방이라는 분야가 굉장히 융합된 마인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컨버전싱, 하이브리드 할 수 있는 그런 특히 컴퓨터, 통계, 숫자적인 대체적으로 고등학교 때 말이나 글 좀 쓴다 하면 신방을 오는데 오히려 그 직업 로드에서 보면 훨씬 숫자적인 마인드를 가져 있던 학생이 장래적으로 그 진출이라든가 그런 것이 다양하고 그래서 융합하는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고 하고 세 번째는 끊임없이 사실 이 매체라는 콘텐츠를 생산하는 분야에서는 창의적인 다른 것을 카피하거나 아니면 뭐 그대로 가져오는 마인드보다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마인드로 공부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세 가지 마인드에다가 나머지 두 가지는 주로 그 휴매니티적으로 그 클래스메이트라든가 아니면 이 사회 개인에 대해서 이 존중하는 마인드가 굉장히 떨어지는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특히 신문 방송 이것을 하면서 존중하는 마인드 그다음에 마지막이 그 에티컬한 마인드 윤리적인 마인드가 우리가 이제 그 매체가 복잡해지면서 윤리가 애매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전문성으로서 윤리적인 마인드가 다섯 가지를 가지는 미래 마인드를 가져라. 내가 교실에서 가르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은 사실은 저는 학생으로부터 대체적으로 제가 가르치는 것이 사이버라든가 뉴 매체를 하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을 통해서 배우지 내가 가르칠 수 있는 건 없다. 마인드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가르쳐 줄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은 전통적인 이론과 그 내용밖에 없다 이렇게 주로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주로 제가 이야기가 좀 포인트가 다를 수도 있는데 굉장히 오늘 좋은
주제 좋은 그 토론 발표를 해주셔서 많이 배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네? 우리 김태원 퍼실리테이터께서 또 한번 랩업을 해주시고 이제 슬슬 마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2시부터 모든 교수님의 발표를 들었는데 이렇게 적나라하게 말씀하실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들어도 되나라는 좀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서 이런 내부적인 어떤 반성과 미래에 대한 고민이 있다는 것은 결국 쪽 디지털 업계에서도 동시에 해야 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학생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학생들은 자신이 다른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근데 그 다른 거에 대한 정의가 달라요. 학생들은 내가 남들보다 경쟁을 잘한 게 다른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기업은 그냥 다른 거를 원해요. 크게 두 가지를 꼽으면 이 학생은 얼마나 다른가, 그리고 이 사람이 다른 것이 다른 밸류랑 얼마나 확장 가능하게 연결될 수 있는가, 이 두 개가 가장 평가의 핵심인데 학생들은 자꾸 경쟁 자체에 계속 집중을 하는 거예요. 부가가치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래서 인재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경쟁에 집중하는 인재와 진짜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인재로 나뉘어지고 있다. 옛날에는 경쟁을 잘하면 사회가 기회를 주던 시대였다면 이제는 진짜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게 인문학이 될 수도 있고 대학생활의 낭만을 즐기는 것도 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김상무님하고 제가 같이 퍼실리테이터를 하기로 해서 사실 저도 뭘 좀 준비를 했는데요. 저 그냥 안 할게요. 뭐 얘기 다 나온 것 같고. 근데 제목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도전이라는 이야기로 기회가 주어지면 하려고 그랬는데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 나온 이야기고요. 알겠습니다. 이게 또 연장 공연까지요. 스탠포드 대학의 헤네스 총장이 한국을 와서 해주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직접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스탠포드 출신이 캘리포니아를 먹여 살리고 미국 전체 GNP의 얼마를, 전 세계 경제의 얼마를, 고용 창출을 얼마나 했으며 굉장히 프라우들리 이야기를 하는 그 마지막에 단 저희의 고민은 큰 것을 이룬 아이들은 졸업을 안 한다는 데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얘네들을 졸업을 시킬까 하는 게 총장인 제가 가지고 있는 큰 과제입니다. 즉 스탠포드의 교육 시스템이 그 사람들 다 만들지 않았습니다. 단 스탠포드의 학교의 분위기가 실리콘밸리가 캘리포니아의 그쪽 지역이 마운트뷰가 팔라알토가 학생들을 자극했을 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수님들 너무 무책임하십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학생들을 가르쳐서 엄청난 미디어 업계에 큰 손을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저도 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지난 여름에는 핀란드에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늘 핀란드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었지만 아주 생생하게 핀란드의 학교 선생님들과 같이 대화를 하다 들은 이야기에 단 핵심적인 한마디는 핀란드의 교육 경쟁력의 중심인 선생님들은 저를 포함해서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저를 티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티칭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디렉터입니다. 연출자예요. 연출자는 연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연출자는 연기를 잘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있도록 작가가 좋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오버나이징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디렉터고요. 교사의 역할은 디렉터. 권상희 선생님 좀 전에 말씀해 주신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뭐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아마 우리 교수님들이 또 같이 고민하시면서 오늘 발제도 많이 수고해 주셨지만 전체적인 고민의 방향이 우리가 다 우리 머릿속에 있고 가지고 있는 것을 일일이 다 읽어주고 가르쳐 주려면 우리 너무 힘들 겁니다. 그래서 좀 편한 길 갔으면 어떨까. 그래도 아이들은, 학생들은 충분히 자기가 가르쳐 주는 것을 공부한다기보다 스스로 러닝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고 그것을 어떻게 잘 자극해주고 잘 도와줄까. 마치 스탠포드 대학의 학재가 엄청난 사람들을 만들지 않았지만 그 학교의 학풍과 실리콘밸리가 좋은 아이들을 키워서 오늘날에 그 사람들이 되도록 만들었다는 바로 그게 시사하는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같이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특히 세 분의 메인 플레이어들 또 오늘 힘든 시간 같이 끝까지 함께해 주신 우리 김상무님께 김태원 사모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 마치고요. 우리 오늘 다 같이 쿡으로 가시나요? 예, 다 같이 가서 우리 학생들도 다 같이 초대하겠습니다. 다 같이 와서 딴 거 많이 차리지 않았습니다. 뭐 파스타와 피자와 와인 정도 있는 자리에서 마저 이야기를 이어나갔으면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